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원당동에서 노라 스크린 골프장이랑 노라 연습장을 하고 있는 조민우입니다. 3월에 오픈했어요. 2022년 3월에. 이제 초보예요. 3개월, 4개월 됐어요. 아, 너무 친절하시고요. 지금 나이도 어리신데 프로님이 지금 대회를 뛰고 계시는 분이라서 열정적이시고 실내 연습장이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또 약간 스피드 있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멋지시고 잘생기셨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해서 2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60대 분들까지 계시는데 오전에는 이제 주부들 많이 오시고 동네 분들 아니면 이제 카라파트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건 월로 끊는 거니까 한 달은 뭐 15만원 연회원으로 끊으면은 한 달에 뭐 9만 원 정도 계산이 되죠. 시간 타임은? 뭐 70분 정도? 네, 이제 뒤에 대기 없는 시간 좀 한가한 시간에는 더 연습하고 싶다고 하시면 더 넣어드리고. 아, 뭐 저희 방송을 보고 혹시 오신다 그러면? 아,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뭐 라카 서비스, 크린 이용권 뭐 이런 거. 파격적이네. 아, 그럼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너무 잘 치시고 60대가 훌쩍 넘으셨는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와이프분이 너무 열심히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대잖아요. 아니 60대가 20대를 이길 수 있는 운동은 골프밖에 없다고. 레디? 저는 연습장에서 연습 안 하고요. 그냥 스크린에서 프로님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그러면서 레슨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뭐 한 110개 막 이렇게 치다가 요즘에는 거의 한 80타 정도 칩니다. 3개월 만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뭐 어디 가면 자꾸 숨만 쉬고 사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활동적인 운동은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만 숨 쉬고 골프만 그냥 우선 움직이게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우선 하체에도 힘이 해야 되니까 중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나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알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해서 뭐 나랑 안 맞는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뭔지는 뭐 대화할 때 골프에 대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20대 뭐 10대 너무 열심히들 치니까 연습장은 솔직히 나이층이 뭐 30대 이상이 제일 많고 스크린은 저녁 시간대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벽까지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새벽 시간대는 거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 시간에 거의 젊은 친구들 술 마실 시간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여기 와서 그래도 운동 있잖아. 운동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부럽던데요. 저 어렸을 때는 골프를 하지도 않았지만 뭐 볼링 뭐 이렇게 치긴 쳤었네. 근데 멋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술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치고 몇 개씩을 치기도 해요. 재밌어요. 저 운동 싫어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 고비가 있지. 한 3개월은 딱 넘기면은 그다음부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클린은 그냥 혼자서 와서도 칠 수 있고 여러 명이서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뭐 이게 어쨌든 직업이긴 한데 치면서 굉장히 힐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골프 안 칠 때는 연습해서 막 필드 나가자 막 이래도 너무 싫었거든 그게. 근데 지금은 너무 가고 싶고 유일하게 막 웃을 수 있는 시간이고 재밌고 뭐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